LA 한인 타운의 한 장의업체가 시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행정 명령을 받았다는 괴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LA 한인 타운의 한 장의업체입니다. 이 장의업체는 최근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괴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LA 시정부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납골당을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업체는 이런 괴소문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시정부는 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정부는 지난해 10월쯤 건물 안전과 관련해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영업정지 명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납골당 일부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주장이국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They haven't broken any of our laws to hinder them from, you know, from still operating. 어떠한 행정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y're okay. They're in good standing at this time. 괴소문에 휩싸인 장의업체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장의업체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장의업체의 밀접한 관계자가 시정부의 도시계획위원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경쟁업체 간의 상도위를 벗어난 경쟁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